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으로 프로페셔널 진주 장사되기. 성경 암송으로 프로페셔널 진주 장사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자들 중에 진주 목걸이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주고 그 진주 목걸이를 다 이렇게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또 이 동남아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많이 사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진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진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비싼 진주가 있습니다. 그 진주가 어떤 진주냐면 바로 라페라그리나라고 하는 그 진주인데 이 진주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진주를 가졌던 사람이 스페인의 이제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진주가 나폴레옹 가족한테 갔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걸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이것을 경매를 했는데요. 그때 팔린 가격이 지금 이 2024년인데 2011년이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이것을 이제 경매를 했는데 그때 경매에 됐던 가격이 118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60억에 달하는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진주의 이름이 페레그리나,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라페라그리나라고 하는 이 진주가 이렇게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비싸고 값진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주 하나가의 가격이 무려 160억 정도 되는 돈인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려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것을 착용한 사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경매에 붙일 때 이게 사진인데 요 가운데 있는 그 요만한 손가락만한 그 진주가 바로 그 유명한 페레그리나라는 진주입니다. 이것이 얼마라고요? 무려 한국 돈으로 160억에 달하는 귀한 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구하는 프로페셔널의 모습과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이라면 정말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진주처럼 좋은 진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실제적으로 진주상인, 진주장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 장사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 하나가 100억이 넘는 진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주장사 그리고 또는 진주상인인데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10억 이상 되는 30억 이상 또 60억 그다음 100억 이상 160억 이상 되는 그 진주를 다루는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주를 딱 볼 때마다 그 가격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프로가 아니고서는 그런 진주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인공은 뭐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진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값진 진주를 취급하는 그 상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을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마추어가 아닌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그런 상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개태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추어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프로페셔널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같이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회 사역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딱 보면 이 사람은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목회자는 목회자 그룹이 따로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 그룹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신앙의 프로페셔널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마추어 신앙인들은 뭐냐면 수박, 겉만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아마추어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마추어와 이 프로페셔널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 다르죠. 이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죠. 아마추어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야구 동호회 가서 야구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돈 내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을 줍니다. 또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책임적인 면에서도 다르죠. 아마추어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들은 책임이 있죠. 또한 네 번째는 경험적인 면에서 다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에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마추어의 특징이 뭐예요? 아마추어는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그냥 제한적이고 주로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마추어예요.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다가 할 수도 있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프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이에요. 이렇게 전문성이 다른 거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바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적인 면에서도 달라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동호회 회원들이에요. 야구를 하는데도 무슨 동호회처럼.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미적인 걸로 하는 거예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 같은 것이죠. 그런데 프로는 아닙니다. 프로는 돈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프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타니 쇼헤이 같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왜?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7억 달러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9,4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오타니 쇼헤이인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9,420억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오타니 쇼헤이가 10년에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이니까 이걸 갖다 1년으로 치면은 7천만 달러래요. 1년에 942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년이 52주잖아요. 52주를 친다고 하면은 한 달에 18억 정도, 한 주에 18억 정도를 받는 그런 고소득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예요. 프로는 이렇게 그 능력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프로페셔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책임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임적인 이 아마추어는 활동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경기에 나가기로 했는데 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게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프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나 팬에 대한 책임이 크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이 프로페셔널의 최고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일을 잃지 않고 이 일에만 전념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프로페셔널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로 경험적인 면에서도 다르죠. 아마추어들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적거나 이렇게 활동하는 정도지만 이 프로들은요 특정한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실적을 가지고 자기의 몸값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추어와 이 프로페셔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소유 중에 일부를 판 게 아니에요.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아마추어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페셔널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아주 올인하는 프로페셔널한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냥 허접한 진주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간 거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앞에서 아마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야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까? 그리고 자기 하루 24시간을 야구를 위해서 다 올인을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취미나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바로 프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다. 진주를 구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진주가 천국과 같은 게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프로페셔널한 그 사람이 바로 진주와 천국의 비밀, 천국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는 아마추어적인 신앙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마추어 동호회는 취미단체지만 영적인 아마추어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생활하고 그리고 뭐 교제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아 이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들을 수 있지만 이 프로페셔널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추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동호회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진주 프로페셔널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진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진주를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진주, 여기서 나오는 진주장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암송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속에도 깊은 뜻이 있거든요. 어떤 예술가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도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을까요? 근데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를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암송을 통해서. 제가 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개혁을 하고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한결같이 다 성경 암송주의자였어요. 그들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프로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 취미도 갖고 저 취미도 갖는 아마추어들은요 10개의 취미를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가 있다면 육상선수는 오로지 육상만 해야 돼요. 육상을 하다 갑자기 축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은 값진 진주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진주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어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프로페셔널이에요. 이렇게 천국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뭔가를 투자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의 가치가 있어요. 또 진주의 가치가 있어요. 이 진주는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려면 그냥 뭐 돈 1,000원,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민했을 거예요. 또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밤새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아, 그래. 내가 저 진주가 내 평생 갖고 싶었던 저 진주란다면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 진주를 사는 그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 신앙인들에게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을까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취미활동처럼 하는 아마추어에게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을 해보니까 성경 암송 역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또 이제 그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실 아마추어 신앙인들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갖다 아마추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헌신과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진주를 살려고 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다 착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성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뭐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다음에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예로 성경 암송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경 암송 안 해요.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프로페셔널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추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0.1%의 선택 성경 암송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0.1% 성경 암송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성경 암송하는 사람은 정말 100명 가운데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0.1%의 선택, 성경 암송의 길. 여러분, 이 0.1%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성경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암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0.1%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죠. 채 1%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직업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정작 중요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집사도 엄청 많고 권사도 많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은데 다 많은데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야 돼요. 자기가 정말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그 사람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시커스가 되는 거예요. 시커스. 구도자가 되는 구도자. 그 하나님의 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걸 갖다 시커스라고 하잖아. 시커스. 구도자. 구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고 머리적 이해. 거기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아마추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설교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설교만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크냐고요. 여러분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들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가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말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100%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한국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현대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가 바깥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진주를 보기는 보아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결단과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라고 그래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아마추어로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 암송은 마음속에 새겨진 진주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주는 빛을 발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천국 가거든.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천국의 비밀을 알거든. 그리고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언제 그만둘 거냐면 제가 은퇴할 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5천만 크리스천 중에서 1천만 우리 크리스천이 있잖아요. 1천만 크리스천이 다 암송을 하면 그때는 제가 성경 암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경 암송을 하는 그날까지 저는 성경 암송 사역을 해야 돼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45절 말씀과 같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여기서 하나라는 말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진주가, 그 극히 값진 진주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seeking good pearls. 여기에 했어요. seeking. 이 사람 막 구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good pearls.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seek라고 하는 이가 무슨 S-E-E-K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seek예요. 이건 구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도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주를 찾으려는 그 행위가 바로 프로페셔널 진주 상사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여러분들 그 성경 암송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 불이익이 뭐냐면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의 뜻을 길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만 그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지 않고 무슨 진주를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 암송은 단순히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나가다 보니까 진주가 떨어져 있네. 거기서 진주를 주웠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줍는 것은 돌멩이지 진주가 아니에요. 그런 진주는 땅에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뭐가 되냐면 구도자가 돼야만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성경 암송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진주를 구하려 이렇게 하죠. 만약에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죽고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돌멩이지 무슨 진주예요 그게. 성경 암송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깊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반복을 계속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학식이나 어떤 공부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요. 왜? 진주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가 없이 성령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석책을 많이 보고 인터넷을 많이 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아마추어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도 그 분야에 헌신하지 않고 그 분야에 올인하지 않고는요, 그 속에서 절대로 우승자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 하늘의 별따기예요. 프로 농구 선수 되는 거 그 드래프트 할 때 보면 농구를 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선택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런 헌신도 안 했어.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 나는 아무런 수고도 안 했어. 근데 그 수고한 올인한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갖다가 프로로 만들어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 헌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완전히 자기 걸 다 팔아서 거기다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프로페셔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돼요.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 속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면 이 장사는 어떻게,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진주를 찾는 방법은 성경 암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진주를 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에요. 진정한 프로페셔널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구한다고 다 그렇게 하죠.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린 좋은 진주를 구해야 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아마추어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 신앙인은 뭐냐면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만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천국의 비밀인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 진주를 사는, 그 진주를 사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